오늘께 애니메 롤 시뮬레이터 구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번에 스핀이라고 돼 있거든요. 스핀을 뭐 하는 거지? 어? 먹어서 언락시키고 퀴즈 언락 뉴 무브. 뭔 소리야? 그냥 똑같죠. 그냥 코드 같은 게 있는데 좀 획득하나. 2,000원 1,000원짜리 있네. 아, 존 2를 잠금해제해야 돼? 하는 게 뭐야, 그럼? 그냥 다 열어봐야겠다. 고양이는 일단 획득했고, 오. 이벤트 계란이 있네요. VIP 존도 있고, 오, 호버드. 과일 상점, 그래. 이게 애니의 프레시뮬레이터라서 뭘 하나 기대했는데 말이 있구나. 근데 어떻게 돈 같은 거 버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그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드를 써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코드가 있긴 있었어. 그래서 바로 코드 써보도록 하죠. 오, 스핀을 되게 많이 주는 코드. 일단 요거 1000 라이크스. 그다음 디스코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15스핀 존이네. 와, 되게 사기 코드가 많아. 요거랑 이제 가봅시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NPC를 처치하여 시작해봅시다. NPC를 공격하면 NPC 근처 NPC를 클릭해야 합니다. 악마 과일 능력을 사용하려면 NPC 근처에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요. 코인 또는 데미지 배스를 부스트하고 싶다면 로비 중앙 또는 입구 근처에 각 구역의 수많은 애들을 방문하래. 오, 뭔가 느낌 있죠? 과일 스피드 받으면, 아, 여기서 과일을 얻을 수 있구나. 강력한 악마 과일을 잠금해제할 수 있다. 오, 보석으로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성구역에 도달하면 뭐 과일 레벨 잠금해제한 만 어빌리트? 뭐 그런 게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벤토리에서 일단 팩트 몇 마리 있겠어요. 정말인가? 뭐 지금 안 갈 거야. 그냥? 그냥. 아, 근데 코드가 너무 사기인데? 잘 안 사요. 테이프 레치 해볼게요. 발 없음이라도 있네. 분발바닥, 오, 10% 짜리네. 과일을 얻었긴 얻었는데 어디서 쓰는지. 아, 여기 과일이 있네. 연기. 어, 한 번에 여러 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네. 얘는 15% 짜리네. 그럼 트리플 액션을. 아, 일반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구해야 되네. 붐! 폭탄 열매인데? 20% 됐어. 퓨즈 할 수 있다는 게 있었는데. 일단은 다 들어있었어. 보상을 받았대, 문. 배리어 열매겠죠? 발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 좋은 거 안 뜨나? 아, 또 발 나왔어. 아, 일단은 봅시다. 계속 뽑는 것보다는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할거 뭐 여러 마리 있으니까. 자, 아, 이렇게 뗄 수가 있고,
때리면 골드를 획득할 수 있고. 오, 요렇게 스킬이 여러 가지 있구나. 아, 느려. 어, 근데 뭐 무기 같은 게 있나? 무기 같은 게 없길래. 아, 여기서 뜨는구나, 무기가. 그냥 몹을 잡으면. 오케이, 돌단도. 얼마나 좋은가. 돌 단검이구나. 오, 아, 요렇게. 요렇게 나온 거구나. 오케이, 예스. 일단은 열어주고. 일단 여기서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해보자. 과일 피해량, 코인 배수. 과일 피해량. 오, 야, 왜 이렇게 많이 못해? 일단 다음,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나씩 업그레이드 다 할게요. 아까 22 데미지인데 29 데미지로 변화했고요. 어, 좋아요. 순간이로. 그리고 게임 패스 필요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뭐가? 아, 이거 계속 클릭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펫은 또 얼마의 능력치를 주는구나. 데미지를 늘려주는 걸까? 아니면 코인 배수를 늘려주는 걸까? 일단 여러 개 뽑아보자. 하나, 버섯? 아, 뭐야, 나 5만원 넣지.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뽑아버릴까? 과일 3개, 같은 열매를 3개 하면 어떻게 할수있나. 레벨 2는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고.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됐다. 보스 있고. 어? 햄퍼키는 없네? 다음 맵이 있긴 있다. 오, 다음 맵 너무 빨라. 얼마 필요한지 볼까? 부족한 것 같죠? 천, 만, 십만, 백만, 250만? 이게 필요하네. 지금 천, 만, 십만밖에 없는데. 일단 여기서 에그 같은 거 뽑으면 되지 않을까? 어, 싸. 생각보다 싸다. 다행이다. 오케이. 한 다섯 개만 뽑으면 되니까 다섯 개 뽑고 가봅시다. 3개. 오, 판다 떴다. 4개. 마지막 다섯 번째 있다, 하나. 오케이. 최고 장처. 오, 좋은 거 있네. 일단 재설정을 해주면은 후반은 돌아갈까? 그게 가장 궁금했어. 돌아오네. 일단은 열매를 뽑아야겠어, 계속. 열매 좀 뽑고 그 다음에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열매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열매는 여러 가지가 나왔고요. 수나라는 거랑 스모크라는 것과 뭐 발 그리고랑 도톰도톰 열매죠. 이 폭탄 열매, 그다음 가스 열매, 그다음 하이라는 열매랑 다음 바리라는 열매가 나왔는데, 일단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샌드네. 한번 보면 알겠지. 자, 이렇게 모래폭풍이 나가는 거고. 얘는 뭐야? 이게 아이스 열매일 줄 알았지. 나 이거는 아이스 스피어 얼음층이 나가서 때린 거네요. 어, 근데 40 데미지인데? 겁나 센데? 일단 내가 베리어라고 했던 거. 베리어는 맞네요. 데미지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아빠, 베리어에 안 나오네. 120 데미지네요. 빛나는 돌 단검. 일단 바꿔주고요.
얘가 가장 좋긴 한데. 결합. 오, 오케이가 들긴 하지만, 좀, 비싸긴 비싸서. 얘가 그냥 일반 때릴 때 120 데미지인데, 과일로 하니까 별로 안 나오는데. 어, 뭐야. 아, 두 개까지 정착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뭘 치자꾸. 어건가? 일단은 요거 써볼게요. 모래. 오. 계속 돌면서 30 데미지씩 들어가고, 일반 요거, 얼음. 하면은, 40 데미지씩 들어가네. 좋은 건가? 딱히 모르겠는데? 퓨즈. 아, 이게, 퓨즈 한 거는 이렇게 따로 여러 가지가 생기는구나. 자, 한번 해봐보자. 샌드 스파타. 오. 샌드 데빌과, 오, 와. 야, 좋은데, 이거? 퀄리티? 오, 작은 메이스 나오네. 메이스 바꿔봐. 356. 오줌 열매인가? 아, 보스 드롭이 없구나. 제발 좋은 거. 제발. 창, 창 나왔다. 아니, 창이 더 잘 나오는 건데? 300씩이 오히려 떨어졌어. 아, 네. 어, 오히려 더 높아져. 보스 드롭이 없네요. 아, 근데 이렇게 퀄리티 좋은 게임 참. 아, 그냥 100개로 텔레포터 구매할 수가 있네. 아, 그럼 다 사지. 과일 정보. 아리어가 더 나오고, 키가 나오고, 순화. 어, 순화가 더 좋은 거네. 모래 열매가. 일단, 2000개야? 5구역, 4구역, 3구역. 너무 비싼데? 2000개로 저걸 사라고? 일반데? 일단은 계속 뽑아봐야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요 애니메 프로 시뮬레이터라는 게임 해봤는데 퀄리티도 좋긴 하지만 코드가 개사기네요. 코드가, 와, 코드 덕분에 그 거의 100번 넘는 스핀과 골드 다이아몬드 너무 사기네요. 네.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